경상남도 하동 금남면 사천만 서편에 있는 금오산을 회귀산행한 영상인데 급경사 오르내림과 너덜길로 좀 보기보다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정상에 군사 시설이 있어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고 말굴 모양의 산 능선이 삥 둘러싸고 정상 바로 아래 있는 달바위 전망대에서는 남쪽으로는 한려 수도의 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바다 건너 동편으로는 와룡산이 잘 보입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운 정기룡 장군의 사당이 있고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길게 뻗어내린 두 산줄기 때문에 골이 깊은 중방골 계곡에는 사방댐이 여러 개 있습니다. 3시간 만에 상촌 청소년 수련장에 왔어요. 주차장에서 바라본 금오산 정상 안테나가 조금 보이네. 11시 10분, 100m 출발합니다. 해발. 약삼과 등산로 안내판이 나오네. 오른쪽으로는 약삼 관련기. 너덜지대. 아니, 이 오리나무가 상당히 많네. 11시 21분 170. 오른쪽이 개울을 두고 지금 계곡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쪽 개울에 집이 하나 보이고 무슨 유원진 모양이지? 뒤로 이자가 보이고 저기 안내판이 있네. 왼쪽으로 해맞이공원을 가는 데고 저기는 석굴암 가는 쪽이야. 석굴암 가는 쪽으로 하죠. 바위 묘하게 생겼네. 한쪽에 느슨한 폭포가 하나 나오고 슬랩 같은 폭포가 꽤 기네. 슬랩 폭포 위에 있는 작은 폭포. 이어서 또 소복이 또 하나 나오네요. 그 폭포 옆을 지납니다. 길이 너덜 완전히 너덜길. 계속 이어서 나오는 폭포. 개울을 건너는데 개울을 건너면 경사길이네. 겨울 건너는 다음에도 폭포 11시 48분 370 거무기 하나 나오네. 무슨 제단 같네. 그 나무 사이에 있는 저기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짧은 대나무 숲길이야. 이제는 급경사길이네요. 11시 53, 400서부터 급경사길로 올라가요. 올라온 계곡 쪽으로 바라보면 사천 앞바다가 보이네. 계속 40도가 넘는 경사길이에요. 힘들어. 여기 금오산 봉수대 안내판이 비스듬히 누워있네. 12시 24, 585에 오니까 경사가 약간 누그러지면서 우측으로 저쪽에 너덜길 쪽으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 석굴암인가? 너덜길에 들어왔습니다. 석실도 있고 이거 뭘까? 기도처인 석굴암이요. 석굴암으로 들어갑니다. 굴법당이 여기 따로 있구먼. 굴법당 아니에요. 등산로는 이 석굴암이 들어서면서 이 반 옆으로 정숙이라고 있는데 이리 해서 올라가게 돼 있구먼. 석굴암에서 바라본 이쪽이 동쪽이 될것 같은데
사천 앞바다요. 이쪽으로가 우리가 올라온 계곡 쪽인데 사천 앞바다가 아주 잘 보이고 이 석굴암에 올라왔다가 지금 출발합니다. 능선 가까이 온 것 같은데 12시 36, 630. 오른쪽으로는 뭐야? 미륵당? 왼쪽으로 있는 미륵당입니다. 12시 41, 이제 능선이 보이네. 일단 능선에 올라서 오른쪽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마에브를 볼 수 있는데 가지는 못하고 퍼온 그림을 통해서 남아 봅니다. 12시 45, 680. 개괄지능선 가까이 올라온 것 같은데 12시 57, 105인데 아직도 한참 더 와야 되는 것 같아. 능선에서 본 동쪽 그 사천 앞바다 바로 밑에 마을이 하나 보이고 정상 도덜지대를 지나서 해맞이 공원으로 들어가는데 기기 작동 부진으로 역시 퍼온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북쪽으로는 멀리 지리산도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은 글쎄요. 오늘은 정상에 올랐다 올라왔던 길로 되짚어 내려가는 등산 코스로 정했습니다. 내려오다가 석굴암 주위에서 본 동남쪽이 되겠지. 이쪽 사천 앞바다입니다. 2시 7분 해발 400m. 이제 급경사가 끝나고 경사가 싹 죽은 그 지점에 왔다. 이 대나무 숲을 지나면서부터 급경사가 시작되고 제단을 지납니다. 스랩 폭포 있는데 개울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경사는 완전히 끝나요. 여기가 2시 11분, 21분 조그만한 나무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개울을 건너요. 해맞이공원 갈림길에 되돌아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본 약사암이에요. 약사암 다시 한번 봅니다. 약사암 앞에 보여. 약사암 들어가는 길. 수련관 앞에 충의교. 수련장 앞에 왔습니다. 그 충의교에서 바라보는 개울 건너. 왼쪽으로 임진왜란 때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룡 장군이라는 의병장의 영정을 모신 충의사. 오른쪽으로 저 앞에가 도로예요. 충의교에서 본 금호산 이 계곡으로 올라갔다 내려왔어. 상촌 마을인데 상촌 남해 대교 옆을 지나네. 그 길이 아주 그럼 동해 안에 좀 바다 탈려주는데 뭐 또 캠핑장 섬진각을 지나고 바로 숲까지 전부 매화나무로 심어놨네. 계곡이 전부 매화꽃이야.
되지. 주차를 못 타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주차를 했는데요. 어, 다리만 들어가. 아, 저 건너. 그 차는 조금만 집어다 내야 돼. 잠시 후 휴게소에 들려 쉬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장실. 고사리를 발걸레 샀는데 이게 써서 못 먹어요. 사지마. 삼등마을에서 본 쫓비상.